민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가오는 여름에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주제로 준비해 봤는데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느낌이 나는 헤어밴드, 그리고 헤어 반다나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곧 다가올 여름에는 더더욱 많이 활용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여름에는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휴가라든지 어딘가 놀러 가는 그런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헤어 악세사리를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은 헤어 악세사리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어 밴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약간 너비가 좁은 버전이랑 이렇게 너비가 넓은 버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기 편한 거는 좁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좁은 거를 사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착용법은 정말 엄청 간단하고 아주 약간의 디테일만 챙겨주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머리에 써주고 머리카락을 모두 밖으로 빼줍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머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앞머리까지 다 넘기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앞머리를 아예 다 넘기는 게 가장 90년대, 2000년대 느낌을 내기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어색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앞머리를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더듬이 헤어처럼 이렇게 살짝 두 개만 좀 잔머리 같은 느낌으로 내주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더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앞머리를 다 올린다고 생각하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귀 뒤로 머리를 다 넘겨준 다음에 헤어밴드를 머리로 올려서 이딱 헤어라인이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이 뒤쪽은 헤어밴드를 살짝 접어주세요. 이딱 헤어라인 쪽에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사람 얼굴형에 따라서 여기를 조금 더 넘어가게, 헤어라인이 약간 보이게 더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아래로 내리셔도 되는데, 저는 딱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귀를 아예 다 이렇게 넘기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쪽이 살짝 가려지게, 위쪽 귀가 살짝 가려지게,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얼굴형이 약간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헤어밴드 이 가운데 쪽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려서 써버리면 이긴 얼굴형이 더 도드라져요. 그래서 일부러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살짝 내리고 이 양쪽을 좌우로 살짝만 당겨줍니다. 약간 이마를 동그랗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요게 가장 베이직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Y2K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앞머리를 내린다고 치면 전 약간 더듬이 느낌으로 내리는 걸 좋아해서 약간 이게 앞머리가 좀더 길면 더 어색한 느낌이 없는데, 전 지금 앞머리가 약간 애매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렸을 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응용을 하면 이 뒷머리를 이렇게 아예 다 묶어줍니다. 묶을 때는 로우하게 묶지 않고 약간 높게, 하이하게 묶어주세요. 이건 너비가 평균에서 약간 더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큐빅이 박혀 있어서 더욱더 Y2K하고 독특한 느낌을 주는 그런 헤어밴드입니다. 이거 엄청 짱짱하고 소재가 부드러워서 제가 꽤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헤어라인에 맞춰서. 혹시라도 내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머리를 아예 위로 다 올리면 너무 붕 뜨는 느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랫머리를 한 3분의 1 정도? 여기 이 밴드 아래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써줘도 그렇게 어색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보다 좀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머리를 풀고 밴드를 하는 게 가장 기본형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양갈래로 머리를 브레이드 해준 다음에
헤어밴드를 써주면 그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머리카락을 밴드 밖으로 모두 빼낸 다음에 써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앞머리를 조금 내려서 이렇게 더듬이 앞머리로 한 다음에 써볼게요. 그냥 그런지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약간 힙합스러운 룩에도 잘 어울려가지고 의외로 헤어 밴드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반다나의 특징은 일반 반다나보다 조금 크기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좀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세팅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요즘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한번 접어주세요. 이거를 머리 뒤로 넘겨서 이렇게 머리에 둘러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를 묶어주시면 돼요. 이게 의외로 대충 묶어도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일반 반다나보다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을 때 매듭도 약간 이렇게 작은 느낌이 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죠? 비니를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비닐을 쓸 때 약간 눈썹이 안 보일 때까지 내려 쓴다 하신다면 이 반다나도 이렇게 눈썹이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내려 쓰시면 되고 나는 좀 높게 쓰는 편이다 하면 이렇게 높게 올려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살짝 눈썹에 조금 걸쳐지게 이렇게 비닐을 쓰는 편이라 반다나도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합니다. 이렇게 반다나를 머리 아래로 내린 다음에 머리카락을 반다나 위로 모두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반다나를 다시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귀를 아예 이렇게 넘기셔도 되고 귀 위에 살짝 걸쳐지는 느낌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아까 밴드랑 똑같이 이렇게 살짝 귀가 반 정도 안 보이게 이렇게 내려 써볼게요. 이 위에 이렇게 두 건을 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모자를 착용하는 느낌으로 올려서 써주셔도 되고 아까 헤어밴드를 쓰는 방법과 동일하게 머리카락을 모두 밖으로 빼준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요즘 잘 활용하고 있는 헤어밴드, 헤어 반다나 사용법 튜토리얼을 알려드렸는데요. 90년대 느낌, Y2K한 느낌을 낼 수 있고 또 활용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헤어 반다나 그리고 헤어밴드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